전화 45개로 고쳐 노점상에 팔아넘기는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저소득 여성 가장들이 창업한 이른바 희망카페 고점 대전 콘텐츠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지난 2004년부터 다영업자는 저소득 여성 가장에게 아브레퍼시 TV 지원하는 창업 자금을 내역해 모두 100곳의 희망가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언론인협회 주최로 오늘 서울 사학연구관리공단에서 열린 스마트 TV 출연과 방송 환경 변화 토론회에서 황성현 LGB 뉴스 리뷰에서 스마트 TV 시대는 시청자의 시청 행위가 근본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방송사도 기존의 사업 영역과 방식을 바꿔 최종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건설업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시장 아들 박모 씨에 대해 올수 1억 원 추징금 9,500만 원. 아유, 감방장님. 정말 미디어. 야, 미디어, 미디어. 시장 아들이라는 특수관 대입에도 박모 씨는 할아버지, 하이. 안녕하세요. 미디어 찍습니다. 예. 농무가이 할아버지, 여러분 가는 거야. 아가씨 주세요. 아가씨 주세요. 할아버지. 여기 얼마예요? 이거? 예. 있잖아, 이거 들어가자. 이거 뭐, 여기 들어가지. 여기 나오자.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다 돈이. 아, 돈 얼마인가? 이거? 어? 네. 이거 50만 넘어. 응? 60만 원? 넘어. 60만 원. CD, CD 없어요? 아, 비싸합니다. 다 있어요. 여기는 오랜만에 4천 원이 넘는 매수. 토탈 300만 원. CD 다 있어요. 300? 그렇습니다. 아가씨 주세요. 하루 앞으로 다가온 그리스 세종 긴축안 표결을 앞두고 긴축안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이 문제로 작용하며 소비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수급도 좋은 흐름을 보이며 모처럼 만에 외국인은 4천억 원이 넘는 매수를 보였고 여기에 꾸준하게 유입된 프로그램 매수와 후신의 사자가 지수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기존 주도주인 자금 자업화기 형태를 보이는 것 업종 정의안이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그리스 긴축안의 의회 표결이 한국 시각으로 오후 8시쯤 시작되는 저 길 건너 보인다 한 거 아시죠? 저기 나 저 간판에 막 올라가는데 있다 아닙니까? 병원 있다 아닙니까? 그냥 길 건너서 오른쪽입니다. 어, 길 건너 오른쪽. 네. 장마전선이 중부지방까지 북상하면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보시면 인천과 서울, 경기 내륙 등지 시청하시면 요만 벌써 와있네. 이만 언제 어디로 왔노니? 여기도 그렇게 왔었고. 니 어디로 왔는데? 우리 바로 달려왔는데. 차 어디 대면 됩니다. 저 앞에 대도 되고. 아, 볼 거예요. 아니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네? 네. 차 대면 여기 여기 대요. 차 어디 대까요? 안 돼. 여기 안 돼. 대면 된다. 네? 이 안에다 다 대면 된다. 나쁜 기사요 좀 아? 나쁜 기사요 좀. 저기 안에 바람서 봐야 널 버리고 간 니엠을 만나겠다고! 살아있는데! 어떡해! 어떡해! 남자친구 있었나보네? 여보세요? 네. 네, 일어나세요. 고! 내리세요. 형도 매워, 나는. 왜? 야, 완전 와오. 어렸어, 까지. 에이, 패밀리. 대구 신구 당아 가고 예 유미사 아디 내 오빠 원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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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